오늘은 2분 너바 소식 고고! 얼마 전 어떻게 플랍 하는지 배워야겠다고 언급했던 르브론 제임스. 그런데 챈들러 파슨스는 르브론은 원래 플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서부 컨퍼런스 관계자는 브래들리 빌이 결국 레이커스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네요. 찰스 바클리는 자 모란트가 아직은 주변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언급했으며 카이리 어빙에 대해서는 단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논리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네요. 벤 시몬스는 농구 경기 자체는 좋아하지만 주변의 헛소리들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새롭게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전 박수 한 번으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았던 건 이후 판단 결과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클레이 탐슨은 자신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시즌도 분명 그랬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오른발 타박상으로 인해 데이투데이 상태라고 합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야로나로 인해 프로토콜에 들어갔네요. 클리퍼스 구단이 현재 마일스 터너 영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군요. 골스가 결국 제임스 와이즈먼을 G리그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10일 이상 머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카일 쿠즈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현 리그 탑5 안에 드는 가드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이제이아 토마스는 자신의 작은 키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늘 믿음을 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 좌절했다고 합니다. 데스먼드 베인과 아이제이아 스튜어트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염자로 인해 최소 2에서 3주는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게리 페이튼 2세의 복귀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언제 복귀할지 미지수라고 하네요. 미러키는 그레이스 넬런과 같은 선수비 마인드를 갖춘 프런트코트 선수를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니경은 레이커스 역대 탑 75 선수 명단에서 무시당했다고 믿는다는군요. 멕시코 시티가 NBA 리그 확장에 있어 합법적인 컨텐더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